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사랑해! 6개월째 연애 중인 막둥입니다. 제 남친은 핵 인싸의 관종이에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꽤 됩니다. 저랑 만나면서 허튼 짓을 한 건 없는데 인스타에 제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불만이에요. 아, 섭섭하지. 맛집이나 카페 가서 찍은 허세 사진들은 잔뜩 올리고 같이 간 친구들은 빠짐없이 태그하면서 저만 태그를 안 해요. 얼마 전에 둘이 처음 여행을 가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요. 인스타에 올린 영상에는 제 얼굴도 목소리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 대박이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자친구 있냐는 댓글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는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해줬는데 꼭 인스타에서만 여친 있는 티를 안 내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팔로워 수가 줄까 봐 그런 건지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싫어. 그리고 남친은 핵인싸답게 날마다 파티입니다. 제대 3주년 파티, 쾌변 기념 파티. 뭐? 쾌변이라고? 말이 돼? 보고 싶다 친구야 컨셉 파티 등등. 이럴 때마다 연락은 잘 안 되지만 실시간으로 인스타 스토리는 올라와요. 놀다 보면 연락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네요. 봄맺지 언니 오빠들, 남친의 심리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남친의 관종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하, 최악이다. 나 있는데 내가 창피했어. 쾌변 기념 파티는 좀 심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변기에 앉아서 어떻게 얘기 나누나? 셀럽이 되고 싶나 봐. 자기가 솔로이기 때문에 내 팔로워 수가 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 근데 사실 SNS 세계가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사는 세상이야. 인친이 찐친이야 진짜로. 맞아. 네. 내가 볼 때는 우리 막둥이보다 좀 더 팔로워가 많은 뭐 인플루언서가 나타난다면 내가 파란별 볼 때, 달리고 막 파란별 달리면 바로 갈아타지. 아 진짜? 파란별 달리면 진짜 난리 나지.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 있구나. 인플루언서 커플이 돼서 자기도 파란색 달기가 목표일걸? 나도 관종기에 있는 사람이라 오늘 사연이 좀 흥미진진해. 연예인들이 나는 비공개 연애하는 거는 너무나 이해가 가고, 특히 아이돌 스타들은 매너라고까지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의 무대나 작품이나 뭐 표현하는 것들이 공개 연애 막 하면 아 근데 저거 그 애인 생각하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는 좀 감상을 위해서라도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숨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아예 촘촘히 그 애인의 목소리를 지우고 편집을 해서까지 없는 척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거의 무슨 방송국 스텝 아니야? 그 사운드를 어떻게 죽여? PD가 따로 있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실 것 같은데. 그게 안 해도. 이게 창피해.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까지 이게 필요를 너무 약간 자의식을 좀 과잉하게 좀 하시는 자의식 과잉이야. 네,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스토리에는 올리면서 연락을 안 하는 심리는 뭘까? 막둥이는 존재하지 않아. 이 사람의 중요 순위에 이 사람의 중요 순위는 인친, 팔로워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SNS에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의 후보가 있을 것 같아. 자기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 눌렀을 때 이제 누가 댓글로 어머 여기 좋아 보이는데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제 몇 번 댓글 이렇게 주고받다가 서로 좋아요 좀 눌러주다가 DM 보내고 서로. 그러니까 약간 나 이게 의심이 그러니까 돼. 이 재미를 한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더 급급해진 것 같아. 뭐 인스타를 하면서 그러면은 휴대폰을 만지면서 이렇게 뭐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둥이랑은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올리면서 막둥이가 어떤 기분일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관종기라 하면 뭐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관종이 아니라 이제 결핍으로 보여서 멋있지가 않잖아. 지금 우리 막둥이가 약간 자기가 여자친구인 걸 알리고 싶어서 만약에 남자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태그해서 만약에 올리면 100% 그 태그 블락시킬 걸. 아, 그 태그 빼는 거 있잖아. 자기가 허용한 것들만 딱 뜨게 하는 거 100% 그럴걸? 네가 연예인이냐부터 해가지고 진짜 싸움 난다 그거.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삭제하고 핑계가 누가 나 태그한 거 이런 거 원래 허용 안 해. 최악은 이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하지마! 이 시간 하지마! 사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봤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아 이거 내가 올리면 한 좋아요 한 몇백 개 눌리겠다. 어? 슬리피 아니야? 또! 슬리피가 그래! 드래곤볼 보면 이렇게 안경에 그 전투력 수치가 나오잖아요. 딱 보면 얘랑 사진 찍으면 1800, 얘랑 사진 찍으면 2000 이런 게 있어. 와. 내가 본 최악의 관종은 얘는 미니홈피 시절이었지. 나한테만
고백한다면서 불치병이라고 시한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걔가 막 이렇게 뭐 올리면 가끔 가다가 되게 낙엽 막 떨어질 때 사진 찍으면서 막 무슨 글귀도 막 아 그만 내가 알지 막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떡하지 막 뭐라고 막 댓글도 못 달겠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이렇게 뻥. 어? 아예 다 뻥? 어 그럼 좀 불쌍하게 보여서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부류가 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아 진짜 아직도 부끄럽다. 연말에 모였어요 막 지인들하고. 그러니까 초대를 안 했어 어떤 분을. 여기 만약에 우리 넷이 모였어.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어? 나 가도 돼? 이래서 누나 물어서 어 오시라 그래. 그래서 온 거야. 근데 우린 아예 몰라 이분은. 이렇게 술잔이 한 10개가 있었어. 술잔을 탁 찍어. 그다음에 SNS에 올린 거야. 태그가 된 거야 내가. 그래서 봤는데 연예인 몇 명만 딱 이름을 태그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다음에 우리끼리 막 이런 거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 거기에. 누구랑 있어? 설마 막 이렇게 물음표 했는데 거기다가 댓글로 대댓글로 비밀 이렇게. 아 하지만 태그 다 하고 근데 나는 처음 봤거든 이분을. 세훈이 가려진다. 아니 나는 처음 봤어 이분을. 너무 창피해. 현실에서 민망함 아무런 중요도가 없는 거야. 세훈이는 진짜 아예 SNS랑 아예 딴 세상이잖아. 그래서 우리 거 좋아요 하나도 안 누르고 댓글도 안 누르고. 저 완전 관종인데 한번 제대로 달아드려요? 어 진짜 해줘. 도배해주라. 오케이 오케이. 계속 피곤하게 막. 내가 진짜 차단하고 싶을 정도로 아 얘 왜 이래 하면서. 좋아요 폭탄 바로 이제 들어가야겠다. 오케이. 댓글 달아주고 댓글 다들 준비하세요. 아 좋아 나는. 정말 막둥이가 배제된 그런 행복이 정말 진짜 행복일까? 행복을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생일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거 남친 못 고쳐. 우선순위가 이렇게 내가 아닌 사람을 왜 굳이 만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내가 뒷전인데 그러니까 그깟 인친이 나보다 중요해서 팔로워가 나보다 중요한 사람인데 왜 굳이 이 사람을 만나? 막둥이와 막둥이 남자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막둥이잖아요. 남자친구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막둥이가 왜 굳이 이렇게 막 노력을 하면서까지 사랑을 좀 갈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고. 인플루언서는 요즘 아예 하나의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막둥이 남자친구도 혹시 그게 꿈인지. 나는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영향력으로 뭔가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정말 무슨 모델을 하든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거면은 그게 이제 일이니까 아 그런 식으로 SNS상의 모습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싸로 보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쫓는 것들이 다 허상이잖아. 무지개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켜보면서 같이 걸어갈 사람은 아니다. 이리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Yeah.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았어. 저기 인스타그램 속에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나의 밤 속에 생각이 너무 많네. 좋아요는 안 눌렀어. 조금 웃긴 거.
속에서 여러분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환회차 먼저 확인하세요. 이것도